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혼합쓰레기 검사가 진행되면서 종량제 쓰레기 반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제 종량제 봉투에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서 일일이 솎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일부 재활용 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에는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재활용 도움센터 입구에 종량제 봉투가 가득 쌓였습니다. 도움센터 실내 공간에는 이미 천장까지 쓰레기가 가득 쌓여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무더위까지 더해지며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 이렇게 많은 종량제 봉투가 쌓여 있습니다. 옆에 마련된 예비 공간도 상황은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바깥 공간까지 이렇게 쓰레기들을 가득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거되지 않은 종량제 봉투를 살펴봤더니 분리 배출해야 하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 등이 담겨있는 봉투가 수두룩합니다.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종량제 봉투를 다시 열어 옥신각신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이라든지 병, 아니면 캔 이런 종류를 넣으면은 수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 집에서부터 올 때 그런 물품은 이 속에 담으면 안 돼요.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에는 오후 늦게까지 종량제 봉투를 싣고 온 차량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수각장 안에서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불법 쓰레기 반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와 규격의 봉투에 담긴 폐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한 대씩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종량제 쓰레기 반입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재활용 도움센터뿐 아니라 도내 곳곳의 클린하우스에도 수거되지 못한 종량제 봉투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버리지 않은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